오늘 시장에서도 경영권 분쟁 이슈가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의 시그널을 통해서 저희가 경영권 분쟁에 따라서 앞으로 코리아 지수가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다 밸류업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지만요. 앞으로 경영에 대한 변화가 엿보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인데요. 신세계는 어제 장중에 백화점 사업 그리고 마트 사업을 분리해서 경영에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신세계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오늘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의 현재 신세계 총괄회장은 이병철 고 삼성의 선대 회장인 이 현재 회장의 마지막 딸입니다. 막내딸인데요.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은 굉장한 능력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늦게 경영에 데뷔를 했습니다. 37살까지는 용진이 엄마로 불렸다라고 한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집에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37세가 지난 후에 경영에 늦게 데뷔를 했습니다. 이병철 삼성의 선대 회장이 앞으로도 여성도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명희 회장을 경영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명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의 굉장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명희가 남자였다면은 삼성 그룹을 맡겼을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또 나를 가장 많이 닮은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듯 하지만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유통업계에 꼭 필요한 센스를 이명희 회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명희 회장의 화술과 패션 감각을 누구보다 높게 사고 자랑스러워 했다고 하는데요.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은 젤모직을 창업할 정도로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다정다감한 성격을 닮아서 리틀 이병철이라고 불렸다라고 언론은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명희 회장이 어떻게 신세계를 키우게 됐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은 이 두 딸에게 비슷한 규모의 자산을 물려줬습니다. 장녀 이인희 씨와 막내딸 이명희 씨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을 했다고 하는데 장녀 이인희 씨가 가진 사업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솔 쪽입니다. 한솔 제지로도 유명한 기업이죠. 그런데 제지가 사양산업으로 좀 몰락하면서 사실 한솔그룹과 현재 신세계 그룹의 시가총액 규모라든지 전체 사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세계 백화점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자산은 크지 않았는데요. 두 개의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신세계 본점 그리고 신세계 영등포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조선호텔 이 세 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1997년도에 공정거래법상 삼성과 완전히 계열을 분리했다고 합니다. 1997년에 신세계 매출은 1조 7천억 원대였는데요. 현재 경우에는요, 35조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35조 8,30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도 참 이게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수치이기도 한데요. 현재 이마트 점포수 같은 경우에는 155개이고요. 재계 순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38위였던 신세계 그룹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11위권까지 올라섰습니다. 농협을 제외하고는 10위권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의 한국의 진출을 성공적으로 막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월마트 코리아는 2006년도에 국내 점포 16개를 모두 다 이마트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업 규모를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삼성전자와 완전히 계열이 분리가 되면서 1998년도부터 이 신세계는 아주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영상에 뭔가 변화가 있는데 아마 이전에 1997년도에서 8년도 넘어갈 때처럼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영진들은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시장을 아주 뭐 크게 뒤흔들었던 이슈입니다. 정용진 회장은 현재 이 신세계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 3월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18년 만에 승진한 바 있는데요. 이명희 회장은 아주 혹독한 엄마였던 듯합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룹 총수의 자리에 맞는 경영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일 뛰어서 출근하기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한남동 자택부터 양재동에 있는 이마트까지 7km의 거리를 매일 뛰어서 출근하게끔 했다고 하는데요. 끈기를 가지는 경영인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다라고 언론은 또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18년 만에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딸인 이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을 회장으로 승진시켰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물론 주 신세계 회장이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만나봤던 정용진 회장과는 약간의 무게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백화점 쪽의 경영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계열 분리를 토대의 구축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백화점 부문과 이마트 부문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분리해서 새로운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어제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분석했을까요? 네, 먼저 키움증권의 분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는 영향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앞서서 만나봤습니다만은 백화점과 이제 마트가 완전히 좀 분리돼서 경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 방향성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또 앞으로 관심 포인트도 꽤 많았습니다. 향후 공정위의 계열 분리 요건 충족을 위해서 사전 정리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현재 공정거래법상 친족기업 간의 계열 분리를 하려면은 상장사의 상호보유 지분이 3%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또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 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좀 정리가 되려면은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신세계 이마트 그리고 쓱닷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 구성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LS증권에서는요. 실적을 좀 베이스로 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먼저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이슈 노출도가 낮아졌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신세계 주가가 2%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마트의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마트가 이제 경영상에서 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전체 재무제표상 좀 괜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다만 뭐 신세계가 최근 실적 보면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영업이익이 16.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3분기 기준입니다. 이 백화점 쪽의 영업이익도 7% 넘게 감소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 면세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21만 원으로 오히려 하향했습니다. 다만 이마트에는 오히려 희망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커버리지를 개시하기도 했는데요. 소비 부진에도 수익성은 좋다라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해 부동산 쪽의 사업이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목표 주가를 8만 2천 원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딱 들었을 때에는 앞으로 신세계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기대감이 낮아진 이마트에 대해서 목표 주가 게시가 나왔고요. 오히려 보시다시피 신세계는 목표 주가가 하향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셈법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